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가득한 기저귀로 뺨을 맞은 세종의 한 어린이집 교사의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혼자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피해 교사는 학부모의 괴롭힘이 이미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 측이 폭행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아이 역시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부모에게 인분이 든 기저귀로 뺨을 맞는 봉변을 당한 50대 어린이집 교사 A씨. 입원 치료 중인 A씨는 폭행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혼자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막 계속 횡설수설 하신다고도 하시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되게 불가하시다고. 피해 교사 측은 학부모 갑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아이에게 작은 상처만 나도 폭언을 퍼붓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교사가 아이를 때렸다고 의심했다가 아닌 걸로 밝혀지자 한 달간 아이를 출석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 8일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친구에게 꼬집힌 상황에 대해서도 CCTV상 교사가 자리를 비운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3월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불만하고 뭐가 많았는데 교사를 믿지를 못하면 애를 왜 맡기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가운데 가해 학부모 측이 자녀 역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 골방에 홀로 재우거나 관리소 홀로 아이가 산책 후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회하게 두는 등 정서적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재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곳에 재우는 거는 아니지 않냐. 이랬을 때 아동학대 신고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인분으로 폭행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사 측이 사전 예고도 없이 병원에 있는 자신들을 찾아와 격분에 벌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잘못인 거 맞아요.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거. 제 맞고요. 한편 피해 교사 A씨의 남편이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하며 올린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이틀 새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